춘천시가 대대적인 개편을 할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 1월 부분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25일 시내버스 개편 이후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시민 불편이 접수되고 있고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 중 가장 많은 사항에 대해 부분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탑승률이 적은 100번대 간선 노선의 배차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 노선을 확충하고 혼선을 빚는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차 시간이 늦어지고 막차 시간이 당겨진 동시에 개편 이후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마을버스는 버스 추가 확보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